자, 두 번째 단계 봅니다. 하루에 두번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일단 이분이 풍신을 쓰고 40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를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건 배죠. 개수콘, 개장수잔 콘스탄트. 일단은 느린 배는 아니에요. 가일의 풀강. 40분 걸릴 배가 아닌데? 일단 배는 좋아요. 강돛. 강돛. 추데스. 오히려 아까 전 분보다 상태가 더 좋아요. 아, 여기서 좀 차이가 나네. 자, 일단은 차이 하나 발견했고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나네요. 일단은 항속 1, 2를 끼세요. 항속 1, 2를 끼세요. 일단 대학 스킬이 빠졌죠? 예. 이게 항속 1, 2를 되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보면은 저는 항속 3, 4만 끼고 다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항속 1, 2를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항속 1, 2면은 여러분들 5%입니다. 5%예요. 5%면 어느 정도 차이냐? 도쪼종 2랭크당 항속 1%입니다. 그러니까 도쪼종 10랭크 차이 나는 거예요. 도쪼종 10랭크 차이 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백제의 염주 끼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미튼도 아니죠. 여기 두 개. 조범술에 미튼만 끼셔도 3랭크 증가. 그것도 꼭 다셔야 돼요. 예. 그다음 이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보시면 항속 퍼센티지 증가가 없어요. 항속 퍼센티지 증가가 없습니다. 템은 나중에 맞추려고 배부터 구했어요. 이분은 템부터 맞추셔야 돼요. 예. 본인은 템부터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딨냐? 베이그랜트 웨어가 항속 8랭크로 16% 상승이거든요. 항해 속도가. 근데 4% 상승. 그러니까 아니 4%란다. 그 항속 4랭크만 돼도 일단 항속 8% 먹고 갑니다. 예. 항속 8% 먹고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아주셔야 돼요. 아, 여기도 하나 데미지가 나오네. 자, 여기 부관 클몽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자, 부관 클몽이 항속 10% 감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이게 없는 이만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없는 이만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분보다 선박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보다 상태가 훨씬 좋은데 지금 항속 5% 깎였죠? 클레르몽 10% 합산 15% 깎였죠? 자, 15% 깎인 상태에서 이분은 이제 항속 퍼센티지 증가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끼고 있던 게 4랭크짜리거든요. 그러니까 2, 4, 8, 8%. 그러니까 8%까지 하면은 23% 깎였죠. 23% 깎인 상태에서 아이 선원수는 항해할 때 늘리겠죠. 예. 선원수는 항해할 때 늘리겠죠.
자, 23% 깎인 상태에서 지금 도초종 부스터도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3% 더 깎입니다. 아, 2% 더 깎입니다. 2%. 그러면은 25%를 깎인 상태에서 달리는 거예요. 빠를 리가 있나? 풍신 써도 당연히 느리지. 풍신을 써도 당연히 느립니다. 예. 지금 깎여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느린 거예요. 선원수는 항해할 때 늘리겠죠. 선원수는 항해할 때 당연히 늘리시겠죠. 이거 실내도 왜 이래? 항해하면서 돈 안 줬죠?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저분 얘기가, 그러니까 잠들어가지고 그 배가 난파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난파를 누른 게 아니라 난파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부관 신뢰도가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월급이 깎인 거지. 이거는 반대로 난파 상태에서 돈만 주면은 올라가거든요. 이거 난파 상태에서도 돈만 주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비 다 빼고 장비 전부 다 다른 데다 집어넣고 밖에 나가서 그 이 구조로 계속 살리면서 냅두시면은 숙련도 찹니다. 아니 숙련도란다. 그 신뢰도가 찹니다. 돈만 주면은. 그런 식으로 다시 작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이거는 창고 용량이 깎인다고 하더라도 클레르몽을 빼는 게 맞아요. 이거 창고 용량이 깎인다고 해도 클레르몽을 빼는 게 맞습니다. 슉슉슉. 비전 미략 있네. 개당 2억. 저것만 해도 42억. 이거 얼마 전에 누가 엄청 찼던 거다. 풍신 36개 있네. 2.5니까. 90억. 풍신 옆에 있는 거 뭐예요? 뭐가? 이거요? 염신. 이거 50%짜리예요. 50%짜리. 일단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풍신이랑 비전을 좀 적절하게 파세요. 이거 풍신이랑 비전을 좀 적절하게 파시면은 그 대략적으로 이제 저거 두 개를 적절하게 파시면은 70억 정도만 모으세요. 저거를 팔아가지고 70억을 모으신 다음에 그 70억으로 뭘 사느냐면은 그 신발 있어요. 신발. 그 신발 중에 그 해수의 신발 5랭크짜리 그걸 사셔야 돼요. 항속 증가 5랭크 해수 신발 그것만 일단 구비하셔도 항속 10%입니다. 그거 구비해서 항속 10% 늘리고 대학 스킬 항속 1, 2 붙이시고요. 그럼 거기서 15%,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도초종 부스터. 도초종 부스터 필수예요. 도초종 부스터 지금 뚝배기, 몸통, 손, 조범술 여기서 이제 신발까지 다 갈아 끼우면 더 좋고요. 그것까지 전부 다 하시면은 거기서 또 한 3%에서 4%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거기까지만 해도 10%, 5%에 4%, 19% 거기서 이제 클레르몽을 빼세요. 이건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해. 지금 창고 1000 늘리자고 1400 늘리자고 항속 10% 깎는 건 너무 커요. 이것까지 빼면 29% 깎입니다. 아 남캐는 그거 없나? 남캐는 도초종 뚝배기 없나? 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어. 아무튼 지금 클레르몽 때문에 깎이는 10% 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 그것만 바꾸셔도 지금보다 20%는 더 빠릅니다. 20% 거기에다가 항속 1, 2, 25% 오케이? 지금 현재 상태에선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 느릴 수밖에 없냐? 풍신을 써도 지금 아까 그 전분보다 풍신을 썼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분에서 세팅을 다 갖춘 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 보시면 32분 때 나오죠. 32분 때 나옵니다. 근데 이분 지금 풍신 써도 50%에서 깎이는 퍼센티지가 너무 크거든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안 느린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맞추시면 됩니다. 저거는 지금 채워야 되는 부분들을 안 채웠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자체적으로 깎아내린 것과 채워야 될 걸 안 채워서 느린 겁니다.